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은 드론을 더 오래 그리고 더 안전하게 날리기 위해서 기체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기체 관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제가 사용하는 이 매빅 프로 드론이 프로펠러를 교환할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매빅 프로 또뭐 매빅 미니 다 똑같습니다. 드론 프로펠러 교체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론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로터와 모터 관리인데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로터는 프로펠러를 의미하고 모터는 그 프로펠러를 돌게 하는 모터를 의미합니다. 주로 센서형 드론에는 브러쉬리스 모터가 사용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먼저 로터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부분 드론 날리시는 분들은 프로펠러를 꽂아두고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처럼 저도 사실 프로펠러를 따로 분리하진 않고 계속 꽂아두고 보관합니다. 이거는 스타일 차이인 것 같아요. 정답이 없습니다. 프로펠러를 이렇게 저처럼 꽂아서 보관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풀어서 보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딱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로터 관리인데요. 드론을 날리다가 벽에 부딪히거나 뭐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랜딩하면서 뭔가에 긁힐 수가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매빅 프로의 로터를 보시면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기스가 좀나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드론 날리다가 드론이 좀 가시나무 덤불 이런 데 착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로터가 긁혔습니다. 사실 이런 흠집 같은 경우는 생활 기스라고 보셔도 돼요.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드론을 날리는 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저희가 날리는 이 드론, 뭐, 매빅 프로 같은 경우는 약 900g 정도 되고 배터리 합치면 1.2kg 정도 돼요. 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모든 힘은 바로 모터와 로터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이 어떻게 보면 얇고 어떻게 보면 뭐 튼튼하다고 볼수 있지만, 뭐 보기에 따라서 튼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프로펠러 4개의 힘으로 드론을 띄우고 강한 바람에 맞서고 멀리까지 보내고 높은 기압까지 버텨낸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프로펠러 역할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프로펠러가 생활 기스나 뭐 생활 크랙 약간씩 좀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손상을 입었다면 역시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드론은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내가 손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무선 전파를 이용해서 멀리까지 보내고 그 멀리 있는 드론 아래에 자동차가 다닐 수도 있고 사람이 다닐 수도 있고 뭐 빌딩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곳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안전이 훨씬 가장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스나 생활 크랙 같은 경우가 발견되면은 새로운 프로펠러로 교체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프로펠러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한 쌍에 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프로펠러로 교체해 주시면서 좀 드론을 관리해 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제 드론을 날리면서 주변에서 같이 날리던 분들이 공중에서 프로펠러가 터져버린 것도 많이 봤어요. 이런 크랙이, 조그만 크랙이 있어도 프로펠러가 고속으로 돌면서 이 크랙에 의해서 프로펠러가 터지거나 뭐, 그러니까 부러지는 건데 이거 터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드론이 바로 추락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훨씬 더 비싼 가격의 드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만에 하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모품 같은 경우는 바로 교체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체결이에요. 드론을 날리는 분들이 프로펠러 체결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매빅 드론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를 끼운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체결하는 방식이고, 매빅 미니는 이렇게 나사를 통해서 체결하는 방식이죠. 이게 자주 꼈다 뺐다 하시는 분들은 체결이 느슨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드론의 프로펠러 체결이 느슨하게 돼 있고 잘안돼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에서 프로펠러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빠지면 당연히 드론은 추락하겠죠. 지인의 경험으로 제가 같이 드론 날렸던 분들은 막 이륙하자마자 프로펠러가 빠지면서 진짜 부메랑처럼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걸본 적이 있어요. 되게 예쁘게 날아가요. 슝 하고 날아가는데 드론은 뒤집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의 로터의 관리는 체결과 크랙이 있을 때 바로 교체해 주는 걸 일단 의미하고요.
또한 가지는 프로펠러 체결 방법인데 이거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터입니다. 프로시드 모터 같은 경우는 드론을 운영하면서 모터에는 프로시가 닳기 때문에 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는 모터나 기어를 교체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센서형 드론의 브러쉬리스 모터. 이렇게 모터 안에 브러쉬가 없이 자석과 코일의 자성에 의해서 모터가 돌아가는 이 브러쉬리스 모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구적이란 말은 뭐 영원하진 않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안에 있는 모터 상황이 파손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모터 상황이 파손되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바로 여기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드론을 날리다 보면은 수많은 먼지나 모래알갱이, 뭐 빗물, 물도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바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에 있는 그런 작은 모래알갱이, 먼지 알갱이들이 계속 고속으로 회전하는 이 코일과 자석을 마모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비행하고 나서 집에 오시면 프로펠러 일단 빼시고 브러쉬로 뾱뾱이라고도 하죠. 브러쉬로 이 모터 안에 있는 코일 여기를 청소를 해주는 거야. 축축축축 한 번씩 불어주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티슈로 이런 센서들도 한 번씩 닦아줍니다. 뭐 센서도 다 비전 센서 닦아주고 안에 뭐 카메라도 렌즈도 한 번씩 닦아주고 하면서 저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관리를 해서 그런지 전 다행히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만 관리를 해주셔도 드론을 정말 오래오래 안전하게 날리실 수가 있어요. 워낙 고가의 제품이고 워낙 센서나 이런 기능들이 잘 나온 드론들이기 때문에 드론이 스스로 막 정말 고장이 나거나 오류가 떠서 한다기보다는 사실상 관리 미숙으로 추락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첫 번째 로터 관리에서 로터에 뭐 크랙이나 뭐 기스가 났을 때 너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로터를 교체해 주는 것과 그다음에 로터를 체결할 때 체결이 잘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것. 그다음에 모터의 경우는 비행 후에 먼지나 모래알갱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뾱뾱이로 청소를 해주시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밖에 기체 관리에는 뭐 카메라나 센서 같은 것들을 관리 닦아주시는 것. 그다음에 또몇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비 오는 날이나 이제 특히 봄에 이제 벚꽃이나 이런 꽃 촬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꽃 촬영을 하고 나면 저는 항상 벌 시체들이 막 드론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프로펠러뿐만 아니라 막 이렇게 앞에도 벌들이 막 찢어져서 막 이렇게 갈려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되게 끈적끈적해져요. 이 끈적끈적해진다는 거는 안에 있는 부품을 뭐 스프링이나 이런 것들을 마모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고 나서 반드시 그러니까 로터를 빼시고 물티슈 같은 걸로 좀다 닦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에 하나 비가 내렸다 하면은 바로 드론을 내리신 다음에 잘 말리셔서 집에서 역시 청소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여기까지가 기체 관리였다고 하면은 그 외의 관리는 소프트웨어 관리예요. DJI고 앱이나 어플에서 리턴 온 고도라든지 최대 고도 이런 뭐 센서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와이파이 주파수 이런 것들만 잘 관리를 하시면은 기체 관리 정말 완벽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드론을 오래 날리실 수 있는 거죠. 기체 관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매빅 프로의 프로펠러를 교체하는 김에 드론의 비행 원리와 더불어서 프로펠러 교체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로터를 교체하기 전에 모터 번호와 함께 드론의 비행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드론의 모터 번호는 왼쪽 앞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불러요. 1번, 3번 모터가 짝이고요. 2번, 4번 모터가 짝입니다. 모터와 마찬가지로 로터 역시 1, 3번이 짝, 2, 4번이 짝입니다. 드론이 비행하는 원리는 1, 3번 모터는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요. 2, 4번 모터는 카운터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바람이 밑으로 향하게 돼요. 그러면서 드론이 뜨게 되는 거죠. 드론이 앞으로 갈 때에는 앞에 있는 1, 2번 모터의 출력은 낮고 뒤에 있는 3, 4번 모터가 고출력을 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피치를 치게 되는 거죠.
뭐 왼쪽으로 가겠다 하면 1, 4번 모터의 출력이 낮아지고 2, 3번 모터의 출력이 강해지면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비행 원리를 가지고 비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프로펠러, 즉 로터를 잘못 끼우게 되면 바람이 밑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드론이 뜨지를 못합니다. 네 개를 다 섞어서 끼면은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뭐 1, 2번만 바꿔 꼈다? 그러면 얘네들은 바람이 밑으로 가고 얘네가 바람이 위로 오겠죠. 뒤집어집니다. 이륙과 동시에 드론이 뒤집어져요. 뭐 옆으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드론을 날리다가 많은 분들, 뭐 초보자분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프로펠러를 한번 다 빼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1, 3번과 2, 4번이 짝이라고 했죠. 1, 3번 로터를 보시면, 네, 이게 1, 3번, 이게 2, 4번인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게 드론마다 조금씩 표식은 달라요. 근데 보시면 되거든요. 먼저 1, 3번 모터를 보시면 그냥 동그란 모양이 있죠. 근데 2, 4번 모터를 보시면 여기 흰색 띠가 있습니다. 띠가 없고 띠가 있죠. 띠가 있고 띠가 없죠. 1, 3번은 띠가 없고 2, 4번은 띠가 있습니다. 그럼 로터를 보실게요. 네,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일단 이 방향도 다르지만 가장 쉬운 차이점은 띠가 있고 띠가 없습니다. 여긴 동그라미가 없는데 여기 동그라미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끼우냐? 동그라미 띠가 있는 게 여기 띠가 있는 거에 끼우시면 됩니다. 뭐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띠가 있고 띠가 없고 끝이에요. 그럼 이게 매빅 프로만 그럴까요? 자, 매빅 미니를 보실게요. 매빅 미니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나사를 풀어서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표식을 해놨는데, 잘 보시면 줄이 두개 있고 줄이 한개 있죠. 보이시나요? 줄한 개, 줄두 개, 줄한 개, 줄두 개. 네, 정말 쉽죠.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끼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걸 다 풀어놨어요. 그러면은 어느 모터에 줄두 개를 끼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여기 암을 잘 보시면, 매빅 미니 암대를 보시면요, 여기 보이실려나? 여기 보시면 홈이 있고, 네, 여기 보이시죠? 홈이 있고 홈이 없습니다. 그러면 3번도 홈이 없고 4번은 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홈이 있는 곳에 두 줄짜리 끼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연의 일치로 매빅 프로랑 매빅 미니만 이런 거 아니냐 하실까봐 텔로도 가져왔습니다. 텔로는 어떤 표시가 되어 있냐면요, 똑같아요. 텔로는 프로펠러 로터에 여기 보시면 좀 많이 안 날려서 먼지가 쌓여 있어요.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3번을 보시면 여기 띠가 하나 있죠. 네, 그러면 3번의 짝인 1번에도 띠가 있습니다. 자, 초점 잡아라. 네, 여기 띠가 있죠? 그러면 2번에는 띠가 없습니다. 1번의 짝인 3번엔 띠가 있고 2번의 짝인 4번엔 띠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아, DJI 드론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봐 완구 드론도 가져왔습니다. 완구 드론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색깔이에요. 빨간색 두 개, 까만색 두 개에서 이게 짝인 줄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CW, CCW를 아시는 분들은 이 드론의 옆을 기울여서 보시면 지금 기울어진 방향이 다르죠. 앞에 있는 1번 로터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2번 로터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네, 뒤에 있는 까만 로터 보실게요. 3번 로터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4번 로터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1, 3번이 짝이고 2, 4번이 짝인 거예요. 이게 짝이 빨강빨강 까만까망이 짝인 줄 아셔서 이렇게도 끼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울어진 방향만 알아두시면 짝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센서형 드론들은 그렇다 치고 완구형 드론들은 진짜로 로터를 잘못 끼우면 얘는 막 센서가 없어 그냥 땡기는 스로틀 땡기는 대로 날아가는 거라서 뭐 뒤집어 땡기면 계속 뒤집어서 막 가거든요. 아니면 계속 윙 하고 위로만 바람이 뿜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자, 이제 조금 아셨나요? 프로펠러를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프로펠러 로터를 빼시고 보실 때 여기 모터에 달려있는 스프링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제가 푸켓 놀러 갔을 때 드론을 못 날릴 뻔했던 게, 제가 뭐
항상 잘 관리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 스프링과 이 축에 녹이 슬어 있어요. 한번 비 오거나 이런 습기차 쓸때 비행을 하고서 관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녹이 슬어가지고 풀업이 뻑뻑해서 막안 빠지고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을 못할 뻔했다가 뭐 간신히 빼고서 닦아줬는데 이런 것도 한 번씩 체크를 꼭 하시고요. 프로펠러는 호환되는 프로펠러도 있지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정품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히 호환되는 거 쓰셨다가 잘못되면은 AS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품 사용하시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프로펠러 한 쌍을 사시면 띠 없고 띠 있고 그다음에 띠 없고 띠 있고 이런 식으로 한 쌍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가셔야 되면 두 쌍을 사셔야 되고요. 하나만 갈아도 되면 그냥 한 쌍만 구입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교체는 완료되었고요. 이렇게 프로펠러를 한번 싹 가셨으면은 혹시 모르니까 첫 번째 테스트 때는 너무 무리하게 비행하지 마시고 호버링부터 천천히 테스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교체한 프롭도 뭐 상태가 크게 나쁘진 않고 기스만 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프롭들은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두었다가 이제 드론을 매빅 드론 가방에 같이 넣었다가 만약에 뭐 이런 프롭에서 비행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임시 방편으로 교체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 내용인 드론 기체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펠러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 마쳤고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관리만이 살길입니다. 관리를 잘하는 분이 오래오래 드론을 잘 날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